선배. 동선배. 아니 이거, 그러면 이것도 작곡인 거야. 시철아. 어. 동요에다가 발뮬레이션 넣어도 돼? 너도 바라하는 바라하는 꿈이. 아니 염소도 같이 불러요. 그리고 오. 와. 방금 여기에서 톡톡거리가 나. 야 너 입으로도 이거를 추네. 어떻게 입술로 이렇게 정답!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유재 이어폰 끼면서 롤린 듣고 가는데 이제 방구 낄 때 주변에 없는 줄 알고 롤린 해봐서 뻥뻥뻥뻥뻥. 근데 뒤에 너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 근데 앞에서 신나 뻥뻥뻥뻥뻥 이러면서 그거 정답은 아까. 마셔. 마셔 마셔. 여기서 마셔. 바로. 또 발이 약간 하는 순간이 스탠바이! 액션! 오. 야 너무 소주 쳐는 맛이 있는 거 아니야? 너네 머릿속에 나오니까 소주랑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오늘 대표님 씨를 똑똑똑 했는데 그 너무 신나서 롤링. 아, 이거 좀 때려. 우리 곡 작곡가 유영진 이사님이 춤을 그리면서 맞아요. 춤을 이렇게 직접 해주시고 다 넣었거든. 용감한 형제 형도 너네한테 노래 하이를 주고 용감한 형제 직접 쳐보는 거야. 그래서 용감한 형제한테 좋은데 어느 날 용감한 형제가 막 쓰고 결론이 용감한 형제가 깜짝깜짝 놀란다고. 죄송한데 걸을 때 팔자는 조심해주세요. 아 너무 팔자로 걸었어. 깜짝 놀랐네. 네 팔자야. 해변 좋잖아. 딱 백사장 해변에 딱 산소통 메고 뛰어가는 호동이의 사진으로 여기 해놓자. 아, 수영복 입고 우리. 어 약간 여름 느낌 나게 수영복 입자. 똥 먹었어? 어. 그래서 똥 먹으면서 엄마 아빠가 야 너 고양이 똥을 왜 먹어? 커피예요 커피. 맛있는 커피. 실제로 변기물을 마셨어. 아닌데 이런 느낌이야. 시리얼을 넣어가지고 말아먹었어. 말아먹었어. 나 시리얼 진짜 나 시리얼 엄마 아빠 시리얼. 제대로 할 거예요? 다음 스케줄 있나? 캔슬 시켜. 난 작정했으니. 좋소. 캔슬이야. 우리 담임이 흉대 소리 듣겠다. 와, 확실한 거야. 이렇게 걷다가 둘이 있으면은. 바로 하다 형이 갑자기 이러지 않아? 아, 왜? 바꾸기 싫어? 있어봐. 딱 너튜브 튼 다음에 야, 나 강남 스타일 맞아. 야, 너 30억 조회수 찍어봤어? 이러면서. 부티 아일랜드를 잘 모르고 드럼 세팅이 안 돼 있던 거야. 그래서 미난이란 친구는 차에서 울고 있었어. 나머지 그때 네 명만 공연. 아 사랑하리에 맞춰서 울었구나.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미용 의사 중에 사랑이 타고 잔디깎기 이렇게 자. 자 박수 받을게요.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난 너무. 야, 이쪽으로 이 뒤로 가봐서 이렇게 넣으면 되네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데. 그래서 막 중대장님이 식사인데 다리 어떻게 다리 너무 떨어서 중대장님이 밥을 계속 이렇게 드시네. 잠깐 식탁이 그렇게 흔들리나? 눈도 흔들려 식탁이 왜 이러나? 그래서 봤더니 너가 다리 소리 어떻게 하지 소리 어떻게 하지 하다가 너가 센스 있게 비가 오는 날! 날! 어, 그래, 동훈아 하고 갔는데, 어, 얄밉더라고. 버스가 계속 쫓아줘. 아, 형, 힘들어. 아, 형맨! 얼굴 찌푸리지 마라, 형맨! 계속 막 버스 하신 분들 어디로 가나? 아, 맞춘 거야. 그거는 결국. 아니, 그렇게 하면. 나이, 나이. 내가 원래 공부 잘해.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지, 그동안. 자, 해봐. 다음 문제 드릴게요. 자, 이름을 한 번 외치면 적당히 반만 잘라라. 두 번 외치면 리액션만 따라. 세 번 외치면 아예 내보내지 마. 아예 방송에서 안 나오고. 세 번 부르면 방송 불가. 그래서 내가 얘기해줘. 누나라고 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어. 그때 그다음부터 그렇게 너라고 말 안 걸더라. 내가 누나 좋아했나 보다. 어? 쓱. 왜? 나 친구. 왜? 난 누나 왜 난 누나 좋아하면 안 되냐? 난 누나 좋아하면 안 돼? 누나를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나도 20대 때가 있었어. 아 근데 영이 나도 그래서 그때 누나 결혼식 가서 남편분이랑 인사 아예 안 했던 거 같아.
그냥 축의금만 내고 좀 앉아있다가 누나 들어가는 거 보고 그냥 나왔었어. 어, 속상했구나. 어, 진짜? 아, 혼자 드라마 찍었네. 결혼 씨 그냥 가서 축의금 내고 잘 살아라. 이처럼 멋있게 야, 혼자 드라마 찍었어. 진짜 우빈이 진짜 멋있었어. 네, 뭔지 알아. 차라리 호동이 형처럼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면 폴더폰 옛날 갖고 오면 딱 뽀샤가지고 아예 그런 일도 없거든. 더 빨라졌네. 아이고 사진 찍으려다 빨라졌습니다. 형은 잠옷 입어요? 입지 않아. 형 그럼 여전히 삽바 메고 자요? 항상 형은 이제 삽바 메고 왜냐면 씨름 때의 영광. 최근에 들은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 어떤 말일까? 코크다스? 이렇게 만든 거야. 와 무서워! 나 얘기... 그 출신대 헬선 타이거즈 때 서 감독 때문에 제 이를 갈다 치과까지 다니고 지금 이를 싹 갈았대 아주. 아 진짜? 난 라미네이트! 지금 라미네이트 아니야 라미네이트. 인플레 안 좋았어. 본인 대기실에서 일단 스태프 다 내보내고 연습을 보고 거기서 똑똑똑똑똑똑 어떤 것 같아. 이러다가 누가 똑똑똑 자 방송 아니에요 저 호동 오빠 그럼 베이비라는 아스트로 노래야. 응 아스트로 노래에서? 약간 여기서 베이비 하면서 약간 이렇게 부르는 건데 아 베이비야 여기서 이제 여기가 거기가 베이비가 아니야? 아니 잠깐만 베이비파 아니 나 이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종국이 형이 야 롤린을 추는데 롤린 이렇게 추는데 진짜 종국이 형처럼 아니 나 진짜 대성공인데 근데 이게 소리가 차이가 있잖아 내가 아 이거랑 아 이거랑 나랑 옛날에 넌 있지 야 넌 있지 난 솔직히 있어 네가 좋아 네가 좋아서 난 솔직히 어린 나이 때 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 어린 나이 때 머리 왜 길렀는지 알아? 내가 너무 예뻤어 이길 수 있는 건 은우 동생밖에 없네. 진짜. 야, 그럼 은우야. 그럼 동생이랑 매일 동생이랑 보면서 날 이길 수 있는 건 형밖에 없지. 날 이길 수 있는 건 차은우 동생이 너뿐이야. 이렇게 대박이다. 20대를 진짜 다 SBS에 모든 걸 쏟았기 때문에 30대도 쏟아봤어야지. 30대는 이제 다른 곳에서 쏟으려고. 너한테 빈수명이 떨어지면 여기서 나뭇가지에 달리. 와 지금 보면 기방이는 심판 같아. 아 나는 진짜 잘 가지고 춤춰도 손 니네보다 훨씬 큰데도 안 그러고. 아 저 앞에 좀 나온다. 와 형 그러면 네. 형 농구할 때 농구공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호동이 형 씨름할 때 만기 형님 사빠 잡을 때 이렇게 그러면 좀 나 못 버티겠어 막 이렇게 아 막 진짜 알레르기 왜 있구나 뭐 미쳐버릴 것 같아 아서 그럼 방금 넌 연기를 왜 그따구로밖에 못해? 어 아니 칭찬하지 말래 칭찬거리가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어울리게 종이접기야 뭘 종일 접어 그랬을 때 네가 척추 접어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종이 접기를 그만뒀나? 내가 이걸 20대 전설의 폭행죄로 들어온 거 아니야? 한 번만 만나면 힘이 진다고 힘이 아니야? 야 알통 안 보이냐? 장난 아니지? 좀 더 내가 그 우리 그 대학교 체육과 학생들한테 너무 미안해 내 알통 날로 갖고 와라 그럼 진짜 날로 갖고 이런 거야 쓴다 호동이 아니 나는 나 그때 한창 프로그램이 돼지 새끼 부정적인 호동이 새끼 돼지야 이거랑 호동이 돼지 새끼야 이거랑 천지 차이죠 느낌이 아니 앞뒤가 다르게 여러분 한국의 걸리버가 립밤을 바르고 나타났는데 정말 오지구요 오지 83년생 3번 잔성규입니다 죄송한데 핑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성유리 씨 아니에요? 진짜 이쁘다 아니에요 제일 좋아 아 지금 이렇게 아는 형님 녹화하는 자체가 너무 행복해 민호 우는 거 아니야? 아니야 고생했다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데요? 오빠랑 결혼할 거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결혼하셨잖아요. 까지. 이 사람한테 마음이 떠났을 때일까? 아니면 이 사람하고 헤어지자고 하고 안 볼 때일까? 형이 잘 알겠지. 천분인이다, 천분인이야. 이게 소름 아니야? 진짜 이런 케이스는 우와. 거의 없을 텐데. 야, 너에게 가장 아니. 편한 침대는 호국요람이게. 그게 할 말이야. 어떤 침대도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지하라고 들었었어요. 우리였으면 바로 들어왔을걸? 장으로 와서 귀신 장으로 누가 와서 저지 민호 병장님 귀신입니다. 뭐? 가냐? 네. 와. 와. 형수님은 완전 동안이고 와 형은 어릴 때부터 노안을 묶고 더블로 갔네 그냥. 야 그럼요. 야 너무. 아니 근데 이렇게 돈의 소비가 좀 적지. 아. 그렇지. 그렇지. 결혼 기념일이 사실 좀 피곤하잖아. 나는 촬영 마치고 가는데 결혼 기념일이라고 또 파티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결혼 기념일이 피곤해?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도 곧잘 하던데. 네 어디고? 그래서 에 지금 피부과 갔다 왔는데. 할말 없을 때 웃어. 어디가? 무슨 소리가 들길래 뭐지 하고 봤더니 호동이 형이 김종민 형, 하하 형, 노홍철 형 이런 사람을 진짜 패는 걸 봤어. 왜 저래? 진짜. 어머머. 진짜. 하하영을 어머나 해서 엑스 자 하영이 그래서 너 정답이면 곤란하다. 구렁이랑 싸우고 있는데 구렁이가 이러면서 싸우고 있었나? 구렁이가 이러면서 순간 그러니까 나도 좀 많이 충격이 많은 채로 약간 소정이 있었지. 누나 그럼 아, 실수하고 머리 쳤을 때 아. 속으로 아 나이스. 그랬어? 야 너무 왜냐면 너희 사람 없니? 양평 사람? 평양 사람은 있어. 우리 유진동이? 고양이 평양에 있으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려내볼까요? 우와! 기분 나는 것 같아. 승윤아야 조심해. 영철이가 다음 앨범에 트렌트하자고 따르라고 하는 거고. 누가 보인다고요? 저는 그래서 미래를 보는 그런 예능을 하고 싶어요. 과거에 본인이 혼자 될 거란 미래는 봤었어요? 못 봤었어요? 네? 본인도 모르면서. 네? 본인 미래도 모르면서. 그럼 저 미래는 어떻게 돼요?